네, 안녕하세요. 최대충입니다. 오늘은 해운대에 무슨 빛축제 같은 거 한다고 해서 한번 나으러 와봤습니다. 네, 오랜만에 정말 부산 살면서 오기 힘든 해운대. 제가 해운대를 왔네요. 일단 문구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릴까 싶어요. 안녕, 오늘 하루 수고했어. 넌 잘하고 있어. 무슨 말이지? 가끔씩 그래도 괜찮아. 가끔씩 그래도 괜찮을까? 힘내. 여기까지 왔잖아. 더 가야 되니? 응원할게, 내일도. 응원만으로 될 것 같니? 괜찮아. 모두 그런 날이 있어. 너가 뭘 아는데? 뒤엔 뭐라고 적혀있니? 자고 나면 다 잘 될 거야? 똑같아. 자고 나면 별거 아니야? 별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어이구, 진짜. 그 다음 문구. 그 다음 문구도 한번 살펴볼까요? 한자로는 꿈. 크, 좋다, 그죠? 자, 부자로는 희망. 희망? 오케이. 세 글자로는 가능성. 나에게 있는 건가? 네 글자로는 할 수 있어. 뭘? 절대 포기하지 마. 가끔은 포기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.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. 더 나은 그날을 위해. 아, 이건 정말 좋은 말이네. 더 나은 그날을 위해. 우리 모두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, 그 다음에 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더 나은 그날을 갖길 바랄게요. 아유, 무슨 말이니 내가 했는데도 모르겠다. 와, 크리스마스 트리가 진짜 크다. 크리스마스 트리 내부 공개. 따라라란 딴. 따라라라라라. 뭔가 안에가 더 예쁜 것 같으면서도 아니라니까. 불편하다니까, 이게. 이 다 철물로 만들어진 거야. 너네가 생각한 것만큼 예쁘지 않다 이거야. 하지만 그 이제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았죠. 내가 또 위에 찍기가 좀 그려서. 와, 저기 적혀있네. 제6회래? 나 처음 가봤니? 여기가 빛축제라 그래가지고 저 바다에 이상한 배도 하나 빛으로 띄어놨네. 어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잘 안 찍혔어요. 잘 안 찍혔습니다. 친구하지 말아주세요. 와, 이거 보십시오. 장관이죠? 빛으로 바다를 표현해놨어. 반딧불을 이렇게 썼으면, 아, 뭐 개소리니. 하, 근데 예쁘기는 솔직히 예쁘긴 예쁜데 이게 걸어가는 그 판때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. 그래도 여기는 진짜 나는 여기가 한국이 아닌 줄 알았잖아. 너무 막 외국인들이 많아서 막 뭐니 태국인, 중국인, 뭐 러시아, 프랑스인 막 다 보고 오만 소리가 다 들렸어요. 이거는 색깔이 바뀌는 공. 솔직히 한 개도 안 신기했어. 애들 봐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여기서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이 그래서 없었나봐. 저기서는 사진을 아무도 안 찍더라고. 그래도 이렇게 봐. 어? 이 야밤에 어? 나의 핸드폰으로 싸구려 20만원도 안 하는 지금 중고가 아이폰 6로 아니 7으로 찍은. 그래도 좋지 않니? 한번 가보면 좋은 곳이에요. 와, 이게 나의 약간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이것. 우리 모두의 세금이 모여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빛이 된다. 이걸 또 알 수 있게 됐네. 근데 이런 거라면 난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. 아, 누가. 근데 사람이 진짜 목요일인데 그렇게 많더라. 근데 금요일, 토요일에 갔으면 더 많을 거 아니야. 여기 또 이봐, 이봐. 달에 앉아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애가 지나가는 거. 어휴, 그래, 네가 고생이 많다 얘들아. 너네가 고생이지. 엄마 아빠 따라서 뭔 고생이니.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. 아유, 기억도 안 날 텐데. 나도 엄마가 용두상 오고 많이 데리고 갔다 했는데 기억 한 개도 안 나는데. 그래도 이건 장관이죠. 난 이게 제일 예쁘던데. 내가 조금 편집을 거꾸로 했네. 뭐 그래도 알아서 잘 봐줘요. 이거는 러브 뭐 해운대. 이건 하트표에서 사진 찍으라고. 이거는 이상한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. 여기 참 그림 예쁘죠. 네, 근데 사람 얼굴이 자꾸 나와가지고 찍기가 좋고. 난 아직까지 유튜버로서의 자질이 부족한가 봐. 여기 그지? 마지막 피날레. 크, 성! 빛의 성! 요즘 겨울의 왕국 그 투 한다고 한번 또 PPL 해주는 건가 해운대에서? 좀 받았나?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오늘 보러 가야지. 볼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이 참 예쁘네요. 이렇게 끝이 납니다. 그래도 바다가 짱이지. 진짜 리얼이 짱인 거야. 해운대의 야경은
밑에서 봐도 좋고 위에서 봐도 좋고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뭐냐 빛이 있는 배, 그 다음에 뭐 파도 소리를 잘 보시 들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다리가 아팠나 보구만 내가. 예쁘긴 예뻐. 해운대가 좋긴 좋아. 왜 이리 안 아지는지 모르겠어. 그럼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! 우선 가만히 있으세요. 아, 생각해봐. 빨리 돌리고 슬로우로 걸면 되는 거야.